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We did it! It's your turn! Do you think we can go to jail for cheating?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 이 욕심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과학 전문가 김성재입니다. 우리 SF 영화 사이언스 픽션 필름, 즉 과학 소설 영화. 단지 이것이 공상으로만 끝날 부분이 아닌 것이 우리가 원하고 꿈꾸던 그러한 것을 바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꿈꾸는 미래의 우리 인류죠. 마이클 베이 감독이 그 재밌는 트랜스포머를 꾸려면서까지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이 시간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은 상당히 많았죠. 저는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두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소스콜. 자, 이 주인공은요, 결국 과거로 돌아가서 기차 테러범을 잡아야 하는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스텔라, 이거 굉장한 열풍이었죠.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는 정말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Back to the Beginning은요, 단지 과거로 가서 사건을 재구성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사건 재구성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모순 혹은 패러독스, 그런 부분들이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 우리는 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감동까지 함께 갖게 되더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간여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과학이론이 있는 것이며 도대체 시간여행이 왜 이토록 우리를 자극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고! That's my 7th birthday. Whoa, did you see that? You guys, you gotta see this. Look in the mirror. Dude, that can't be. That's definitely me. You hear that? Temporal relocation prototype? We should try to build it. 오, 저기요, 박사님. 저분이 상당히 바쁘신가 보네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여행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간여행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이러한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예견되었던 블랙홀, 그리고 웜홀에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특수상대성 이론은요, 광속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시계는 천천히 흐르고요, 더디 흐른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구에 있는 시계는 빨리 흐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특상대성 이론인데 중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공간에서만 하는 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제 10년 동안 고민한 끝에 일반상대론을 이제 드디어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일반상대론은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커다란 질량이 있다면 그 주변의 시공간은 일그러지고 뒤틀리면서 휘게 됩니다. 그러면 직진한다는 빛조차도 그 휜 공간에 의해서, 시공간의 뒤틀림에 의해서 휘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은 물체는 이제 그 공간의 휨에 의해서 운동을 지시받고 쏠리는데요. 이게 바로 중력이다라는 이론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속도 운동하면서 버스가 급출발하면서 몸이 뒤로 젖혀지죠. 그때 우리가 보통 관성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관성력과 중력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버스의 바깥을 막아서 바깥을 볼 수 없다면 자신이 가속도 운동하는, 급출발하는 버스에서의 관성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다른 행성이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건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은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등가 원리로서 일반 상대론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이러한 시공간의 뒤틀림에 의해서 중력이 매우 강하게 뒤틀려 있다면 그 중력이 매우 강한 곳에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더디 흐른다라는 이론이 바로 일반 상대론에서 나오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은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매우 큰 중력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빛마저도 빨려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이런 블랙홀의 이론이 나왔는데요. 이런 블랙홀과 블랙홀을 사이를 연결한 통로가 있겠죠. 자, 이 통로를 이제 웜홀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웜홀, 벌레구멍이란 얘기죠. 웜홀의 의미가 사실은 쉽게는 지름길이란 뜻입니다. 오, 그래요. 자, 사과가 있어요. 사과 표면을 기어서 반대편으로 벌레가 가느니 이 벌레가 물리를 좀 했어요. 자, 바로 이 벌레구멍을 내면서 지름길을 통해서 간다는 것이죠. 더 짧은 경로를 선택하게 되고 짧은 시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웜홀이라고 그러고요. 이 웜홀은 결국 차원과 차원, 그리고 우주와 다른 우주와의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웜홀을 통한 차원의 여행,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o! It's connected to the light switch. All right, you guys ready for this? Oh. 2050년? 네, 이렇게 냉동인간이 가능한 방법이겠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모든 것이 정지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수십 년, 또 모르죠? 수백 년 이후에 그때 깨어난다면 미래로의 여행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실질적인 과학 이론을 따지면요. 우리 상대성 이론 했었죠? 자, 이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주 지대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 이것이죠. 특수로는 뭐였습니까? 매우 빠른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시계는 천천히 흐른다. 그리고 일반 상대론이란 것은 가속 운동을 할 때 그 안에서의 관성력이 중력과 같다. 그러므로 중력이 상하면 시간은 더디른다를 생각하면, 자, 지구에서 우주를 향해서 여행을 한 이후에 이제 돌아오려면 유턴해야 되겠죠. 돌아와야 되겠죠. 유턴하면서 가속도가 있고요. 그 가속도가 있는 우선 내부는 분명 관성력이 엄청 강할 것이고 그것이 중력이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시간은 매우 천천히 흐른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구로 귀환하게 됐을 때 오이구, 지구의 시간은 이미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미 천천히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우주인은 결국 미래로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블랙홀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블랙홀이 뭐였죠? 매우 강한 중력장으로서 빛마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경계로 둘러싸인 그 시공간의 영역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 블랙홀 근처에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곳 숨어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지구로 돌아온다면 여기선 매우 중력이 강했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요. 지구의 시간은 빠르게 이미 흘러갔죠. 돌아오면 저는 이제 미래로 온 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미래로 여행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We can go to jail for cheating on the lottery. You guys only got 5 out of 6 numbers. Why don't you go back and do it again? I am not winning the lottery twice. Oh, you idiot. I want to stand up for myself. You were just I'm everywhere, bitch. 이번에는 back to the beginning. 바로 과거로의 여행에는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자,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특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광속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면 시간은 더디른다고 했었죠. 천천히 흐른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 만약 광속과 같아지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다가 정지가 될 것이고 광속보다 더 빠른 속력이 된다면 마이너스 시간이 되겠네요. 뭐예요 이거? 과거로의 시간이 되겠죠. 거꾸로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런데 현대 물리에서 광속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굉장히 현실 불가능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에 반해서 이 과거로의 여행에 대한 바탕이 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웜홀 이론이랍니다. 자, 웜홀이 뭐였죠? 바로 차원과 차원, 또 블랙홀과 또 다른 차원의 연결의 블랙홀의 연결 통로로서 우리가 웜홀을 얘기한다 그랬었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3차원 공간을 얘기하고 있지만 평면 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점 A가 찍혀있고 점 B가 찍혔습니다. 자, 이게 구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차원을 통할 수 있는 그 홀로 생각해봅시다. 자, 이제 요 중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이 공간이 일그러지고 굽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이의 평면이 자 굽어집니다. 그렇다면 자 A라는 통로가 비롯되는 차원이 있고요. 자, B로서 연결되는 차원이 있는데 이때 웜홀 A와 웜홀 B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2015년에 든 만들었다 칩시다. 웜홀 B는 갔다가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어긋나게 할 겁니다.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매우 빠른 속도 움직이다가 가속 운동에서 돌아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는 관성력 크게 작용하고 중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른다를 썼죠. 그렇다면 시간 지연, 즉 시간이 천천히 흐려돼서 이 시간은 2015년, 16년, 뭐야? 겨우 2017년이 경과됐네요. 어이구, 웜홀 A 쪽은 2020년이네요. 그렇다면 바로 웜홀 A에서 바로 웜홀 B로 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2017년 과거로의 여행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웜홀은요, 차원과 차원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블랙홀 둘이서 매우 강한 중력이 있겠죠? 어이구, 그럼 결국 찌그러드네요. 수명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웜홀이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운데서 그 중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반중력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현재는 가능하지만 아직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과거로의 여행하는 방법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모순, 역설, 패러독스라는 것인데요. 아주 유명한 것이 할아버지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자, 과거로 가서 나의 할아버지를 내가 무슨 이유에선지 할머니랑 못 만날 끝까지 말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패러독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평행 우주론이라고 해서 자 여러 개의 우주가 펼쳐진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Back to the Beginning은 바로 이 부분의 패러독스를 어떻게 요리했을 것인가? 바로 이 영화에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될 겁니다. There was a plane crash, riots, disasters. None of this happened before. Things are spiraling out of control. Jesse's missing and no one can find her. Yes, no! Go back to the beginning. It could kill you. That's the only way to stop all this from happening. Got you! 우리가 시간 여행이 가능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 나누고는 있지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아니,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인들 아니라겠습니까? 또 하물며 그 기적의 일부분이 인간인데 무슨 일이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상상의 나래에 행복한 만끽하면서 바로 이 영상의 Back to the Beginning을 한번 해보겠습니다.